안녕하세요. 빨간조끼입니다. 네, 혜성은 아까 전같이 최종의 결정이 났고요. 네, 이삭은 자꾸 숫자가 늘어나고 있죠. 지금 5시 넘었는데도 일부 안 닫고 지금 접수를 계속 받는 것 같아요. 일단 숫자는, 네, 3주 조건을 넘어섰죠. 네. 그래가지고, 일단, 이삭은 뭐 2주고요. 2주, 균등 2주고요. 네, 균등 2주고. 이거는 12만 5천이니까, 예, 한 6만, 7만 주 정도, 7만 5천, 7만 3천 주 정도인가요? 네, 7만 3천 주 정도, 3천 건은 못 받았고, 60%만 받는다고 생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네, 이거는 못 받을 수, 해정은 못 받을 수 있고, 예, 이삭은 균등 2주고, 경쟁률은 뭐, 거의 한 26만 주 정도 비례로 갔으니까, 26만 주 정도 비례로 갔으니까요. 네, 경쟁률은 4,500 대 1이네요. 네, 비례가 4,500 대1 정도 나오죠. 네, 훨씬 높아요. 네, 혜성이 4,000 대1 정도 되죠. 4,100 대1 정도 되죠. 미래가. 네. 경쟁률이 너무 높아요. 네. 모을 게 점점 없어지고. 네. 점점 힘들어지죠. 몇개 생각한 것도 없는데. 네. 생각할 것도 없는데. 공모주. 네. 자, 혜성 TPC. 예, 최종 경쟁률이죠. 네. 이렇게 됐고요. 네. 4,100 대 1이니까. 4,000주죠. 인터넷. 네. 인터넷 회원들은 4,000주니까는 일반 회원은 아니고요. 인터넷으로 가입하는 사람들은 비대면 4,000주니까는 한주 받고, 재수 좋으면 두주 받고, 비례까지가 4,000 됐으면요. 네, 재수 나쁘면은 한 주만 받겠네요. 예, 이거는 이삭 엔지니어링 신한투자금융이죠. 네. 최악 건수가 넘어버렸죠. 균등 두 주. 네. 엄청나요. 네, 경쟁률이. 네. 아. 네, 그러네. 하여튼 뭐 오늘 고생하셨고요. 네. 공모주 날, 상장 날. 네, 잘 돼가지고, 네, 치킨이라도 한 마리씩 다들 한두 마리씩 획득했으면 좋겠습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네,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. 네, 고맙습니다.